보도록 하자. 조선 나오네요.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조선. 고려가 끝나야지 조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 말을 한번 봅시다. 지배층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네요. 근데 성리학을 공부했네요. 똑똑한 사람들인가 봐요. 또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나. 개혁을 한다라는 거 뭐야?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지가 정치를 권력자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죠? 맞아요? 자, 또 홍건적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했대요. 신흥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과 정치를 개혁하려는 집단이 두 집단이 나타난 거네요. 근데 정리하면 어떤 말 하지 마라. 자, 이거 원장님이 중학생들 가리키는 국사인데요. 한반도에 출몰한 홍건적하고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성계, 조선을 세운 사람이죠, 그죠? 등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했대. 이렇게 이건 왜구나 이런 사람들 물리치는 거는 장군님들이잖아, 주로, 그지? 맞아요?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생각을 해봐. 부산에 왜구들이 1,000명 나타나서 막 싹쓸이라고 사람도 죽였는데 이성계 장군이 나타나서 외놈들을 잡아 죽이고 그지 평화롭게 해줬어. 완전 영웅 되는 거죠, 그죠? 맞지? 완전 영웅. 그게 신흥 무인 세력이야. 좀더 복잡한데요. 계속 초등 단위로 해보세요. 신진사대부 볼게요. 고려 말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래요.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대요.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대요. 또 대부분 과거에 합격했어요. 뭐야? 성리학을 배우고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에 올랐다라는 거네요. 그죠? 또 뭐야? 반원. 원나라는 반대하고 명나라랑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나라는 신을 원을 멀리하고 명과 가깝게 지낼 것을 주장한 게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개혁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여 권문세족하고 갈등을 겪었어요. 권문세족이 뭐냐면 고려 말에 그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고려 후기에 벼슬이 돋고 권력이 있던 집안들을 권문세족이라고 그래요. 권문세족하고 신진사대부랑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지? 근데 백은 별로 없어. 여기서 세력을 잡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신흥 무인 세력도 있고 신진사대부도 있는 거야. 조선 건국 과정. 신진사대부랑 신흥 무인 세력이 힘을 합하는 거네요. 고려 말에 정도전, 조준 이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래요. 신흥 무인 세력 누구? 이성계. 그죠? 이성계랑 이런 신진사대부랑 신흥 무인 세력이 함께 뭐라고?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알았죠? 뭐라고 되어 있어? 조선은 신진사대부랑 신흥 무인 세력이 힘을 합해서 세운 나라예요. 위화도 회본 볼게요. 위화도 회본. 읽어볼까요? 중국의 요동을 정벌하려고 북쪽으로 향하던 신흥 무인 세력이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정변을 일으키는 건 쿠데타라는 거예요. 쿠데타가 뭐예요? 나라의 보스, 대장을 바꾸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겠지? 아니,
중국의 요동 정벌, 거기를 갔다가 정벌을 하러 간 군인을 갖다가 그거에 써야 되는데, 수도를, 그지? 공략해가지고 자기가 왕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게 위화도 회군인데요. 위화도라는 곳은요, 북한 지도를 볼 때는요, 구글 지도를 보는 게 좋아요. 네이버 지도에는 북한이 잘안 나왔어요. 알겠죠? 보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보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북한에서 일부러 보여준 자료도 아닐 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느릴 때는, 와이파이를 꺼줘요. LTE로. 그죠? LTE가. 와이파이는 느려요. LTE보다. 자, 여기는 중국이죠? 그죠? 중국인데요. 요동하고 요서 지방을 얘기하는데요. 중국에 대충 여기에 이렇게 강이 흘러가요. 이렇게. 이게 무슨 강이라고 그랬지? 랴오강이에요, 랴오강. 강이 그렇게 딱 나와. 이게 강 같은데, 이게? 응? 이게 강하구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아무튼 잘안 나와요. 강이 그렇게 딱안 보이는데. 랴오강은 여기에 흐르는 거야, 이렇게. 응? 대충. 그거를 기준으로, 요쪽 지방, 요쪽은 서쪽이고, 요쪽은 동쪽이죠? 그죠? 맞아요? 요쪽을 요서지방, 요동지방은 여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인데 요동지방을 점령, 정벌하러 갔다라는 건 요기를 치려고 간 거예요, 요기를. 알겠죠? 요기를 치려고 간 건데, 위화도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 어디 섬이 있는 거야? 이건 아닐 걸. 여기 섬이 한두 개가 있는 건 아닌데 어디 있는 거냐면 지도상으로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끝에 제일 끝에 우리나라에 알았지? 중국하고 그 경계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위화도예요. 여기 있다. 위화도라고 되어 있죠. 아무튼 멀리서 보면은 여기 어디였지? 그지? 여기 어디였지? 그지? 거기가 섬은 섬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섬이죠, 이렇게. 애매하지? 여기 막 잔물결이 많아서, 그지? 맞아요? 여기가 위화도거든. 그러니까, 아까 요동을 치려면 여기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나 봐. 응? 여기 섬, 위화도가 건너가기 쉬운가 봐. 이게 보면 멀리서 봐도 여기가 낮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건너가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회군은 군을 돌릴 횟자, 돌리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수도를 치기로 마음을 먹고 수도를 친 거예요. 뭐 누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압록강에 있는 여기가 위화도예요. 여기 정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스크린샷 하나 찍어놔. 캐는 애들이 잘 보고 그러는 거. 죄송해요. 잡상.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얘 관심 없습니다. 무슨 원장님이 들은 곳은 맞는데. 이놈들이 그냥 잡상인들이. 자, 아무튼 위화도를 어딘지 대충 봤어요. 위화도가 여기 어디 있던 거예요, 여기. 그죠? 맞아요? 요동은 여기예요. 그죠? 위화도 회군. 신흥 무역 세력과 신진사대부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온건 개혁파 제거. 급진 개혁파는 고려를 유지한 채 개혁을 하려던 정몽주 등 온건 개혁파를, 개혁파도 두 가지가 있었나 보네요. 급진 개혁파랑 온건 개혁파.
개혁을 하는 판은 맞지만 급진 성질이 급한 놈들이고 온건은 뭐예요? 온순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급진은 다 바꾸려고 그러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온건 개혁파는 고려 왕조 개혁은 하는데 아직 고려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고려 왕조, 고려 왕은 가만 놔두고 그냥 바꿀 거좀 바꾸자라는 게 뭐예요? 온건 개혁파요. 이색,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급진 개혁파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역성 혁명, 성을 바꾸는 거야. 알았죠? 성을 바꾸는다는 건 뭐예요? 그 왕 이제 새로운 왕을 올리는 거지. 그 성씨에 관계없이. 그죠? 새 왕조를 수립하는 거예요. 토지제도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거예요. 토지제도를 개혁한다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토지제도 개혁할 수 있나? 땅 주인 다 있는데, 필요 없어. 다 다시 할 거야. 다 다시 내가 왕이 돼갖고 내가 나눠줄게. 너네 땅 없는 애들 내가 나눠줄 거야. 부자들 거 뺏어서 다 나눠줄 거야.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그렇지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한다라는 게. 알았죠? 자, 그래서 급진 개혁파는 나라를 바꾼다라는 애들이고요. 그죠? 얘네들은 온건 개혁파는 왕은 안 바꾸고 좀 살살 바꾸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온건 개혁파를 뭐라고? 제거. 싹 죽인다라는 거죠? 너 졸리니? 눈 똑바로 떠. 어? 왜 졸린 눈을 하고 있어? 조선 건국 볼게요. 이성계는 왕위에 올라 새 왕조를 세웠어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어요. 고조선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니야? 맞죠? 그냥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구분하려고 그 앞에 쓴 거예요. 다 그냥 할아버지예요. 너 세수하고 안 되겠어. 세수하고. 자, 조선의 도읍지 한양 볼게요.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까닭은 나라의 모습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양이 도읍으로 적합한 까닭은 나라의 중심에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한강이 있어 육로랑 수로 교통도 편해요. 그죠? 정도전,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도읍인 한양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거의 이 사람이 한 거랑 마찬가지겠죠.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유교 정신을 담아서 뭐를? 경복궁, 종묘, 사직단 등의 위치랑 이름을 정했대요. 뭐? 유교 정신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알았죠? 한양의 문화유산, 숙정문, 한양도성, 경복궁, 사직단, 숭례단, 보신각종, 수표교, 홍인지문, 종묘, 창덕궁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노력 볼게요. 왕, 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삼은 유교의 가르침 볼게요. 왕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어때야 돼? 충직해야 돼요. 또 현명한 신하의 바른말에 귀 기울여야 한대요. 알았죠? 관리는 오직 의로움을 따져서 행해야 돼요. 의로운 일만 해야 돼요. 개인의 욕심을 멀리해야 돼요. 양반은 어떻게 해야 돼? 바른 행동으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된대. 국민의 대부분은 뭐 해야 돼? 부지런해야 된대요. 이 일이나 하다 죽으라는 건지 뭐 하라는 건지 참 그렇죠. 태조 왕건의 태종이에요. 태조가 아니에요. 태조는 이성계고요. 태종은요, 조선의
3대 왕일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졸다가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지 마. 아까 태조는 이성계고요, 그죠? 그 다음에 태종은 3대왕이에요. 태조 다음에 정종 다음에 태종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 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판 건 이 사람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알았지? 근데 1398년부터 거의 2년밖에 못 해먹었네, 그지? 사연이 많겠네요. 아무튼. 이방원이 이 사람 무서워요. 사람 막 자기 왕 안 시켜주니까 자기가 막 다 죽이고 지가 왕 하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내려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태종이에요. 얼만큼 했죠? 4대왕이 세종대왕인데요. 18년 정도 했네요. 그죠? 18년 정도 하면 적당하게 오래 한 거야. 그죠? 왜 왕이 애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나이 때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한 거예요. 태종의 왕권 강화 노력이 뭐냐면 사병 철폐, 사병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야. 옛날에는요, 왕족이나 또 신하들이나 개인적으로 병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요,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실례로 보면요, 우리 왕건이 아니지, 이성계도 뭐예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성계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내가 노비가 있다 그러면 몇천 명씩 있는 거야. 이 정도 규모 되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농사져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심심하잖아. 뭐해? 노비는 뭐해? 검술 연습, 창 연습. 자, 무기 들고 그 마당으로 집합 해가지고 연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병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태종도 이 사람도 이 사병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왕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당시 사병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한 걸 봤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밑에 놈들이 사병 갖고 있으면 좋겠어? 안 좋지, 그지? 자기도 사병 갖고 왕 대놓고 자기가 왕 되고 나서는 무슨 사병이 의미가 있나? 걔네들은 군인이 된 건데, 이제, 그지? 맞지? 그래서 사병을 없앴어요.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되지. 내가 왕 됐는데, 너가 내 신한데, 이 새끼가 사병이 5,000명이나 있어. 내가 쟤한테 욕해봐. 쟤가 어떻게 하겠어? 5,000명 갖고 쳐들어오겠지? 5,000명 정도 되면 궁궐을 쳐들어올 수가 있는 규모야, 그지? 내가 제 사병이 무서워서 쟤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왕도 못 해먹겠어, 쉽게 얘기해서.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병을 살살 없애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죠. 아무튼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그 신하들이 사병이 너무 많은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병 철폐를 했어요. 사병을 없애게 했어요. 알겠죠? 그럼 왕권이 강화되는 거야. 요, 죄가 사병이 없으면, 야, 왕이 병사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기잖아. 근데 제가 사병이 5,000명이면 내가
지지, 그지? 내가 지지. 대부분의 군인들이 궁궐에 있니? 아니지, 국경지대에 가 있잖아, 그지? 맞잖아. 적당한 군인만 있잖아, 궁궐에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5,000명을 막기 위한 군사가 있진 않아, 그죠? 팔도제 실시 볼게요.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경기도, 무슨 충청도, 전라도 이런 걸 만든 거야. 8개의 도를 나누었대요. 누가 한 거야? 대중이 한 거야. 이제부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이 사람이 한 거야. 또 왕을 대신하는 관찰사를 만들었어요. 왕이 직접 지방을 다스리는 효과를 얻고자 했어요. 전국을 8개의 도로 만들어서 나의 말을 잘 듣는 관찰사를 보내갖고 여기를 감시하게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전국이 돼? 안 돼? 만약에 함흥지방에 사병 뭐 10,000명 데리고 있는 놈이 여기 살아. 관리가 되겠어? 안 되겠지? 직접 다스리는 효과를 얻고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 거야. 그지? 왕권을 강화하려고 팔도제를 실시한 거야. 8개로 나눠놓고 여기를 직접 관리한 거야, 왕이. 응? 알겠지? 호패법 실시. 16세 이상의 남자한테는 호패를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호패법을 실시하면 그 마을에 몇 명이 사는지 알수 있겠어? 없겠어? 아, 호패를 발행했으니까 몇 살짜리 누구누구누구 다 조사가 되잖아. 그전에는 누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A 마을에, 그지? 남자가 몇 명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파악했어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인력 동원. 예를 들면, 나라에서 뭐 만드는 게 있다. 동사무소를 질 거다. 예를 들면. 그죠? 주민서비스 센터를 질 거다. 그러면, 옛날에는, 원장님 어렸을 때도 나라에서 일 시켰어.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생들 맨날 삽 갖고 아침마다 오게 해가지고 길에서 땅 파고 그랬다니까, 날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옛날엔 더 했어요. A 마을에 남자가 많은 줄 알아요. 남자가 없고 거긴 할머니만 살아. 근데 그일 시키면은 그 시킨다고 돼? 안 되지? 남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아, 여기 A 마을에는 남자가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한 거야? 결국은 세금 거둘라고 한 거야. 알겠지?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세금 많이 거두면 왕권이 세져? 안 세져? 내 왕이 됐는데 세금을 못 거둘 수가 없어. 이러면 왕권이 세겠어, 약하겠어? 그죠, 약하죠. 호패는 여기 있죠.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자, 교육기관을 통해서 왕권 강화 노력. 자, 이거는 태종이 전문적으로 한 거고, 이거는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 거야. 알았지? 아까 건 태종. 이건 조선에서 한 거. 조선은 유학을 가르쳤어요.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한양과 지방에다가 교육기관을 설치했어요. 천민이 아니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천민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개나 소랑 똑같아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말인지 알지?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군대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럼 물건이야, 천민은. 알았지? 자, 실제로는 양반 자제들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대요, 실제로는. 원칙은 나라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천민을 제외한, 그죠? 나머지 사람들, 중인이나 상민들도 다뭐할 수가 있어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누구만 했다고? 양반만 주로. 알았죠?
그 다음이 서당.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천자문이나 수학 등을 통해서 뭐를 가르쳤어요? 한자도 가르치고 유학을 가르쳤어요. 일단 유학을 가르쳤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방에는 뭐를 세웠어요? 향교를 세웠어요. 한양에는 뭐를 세웠어요? 성균관을 두었어요. 알겠죠? 네. 교육기관이 뭐가 있다고? 지방에는? 향교, 성균관. 그죠? 서울에다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알았지? 관립은. 사립이요. 서당은 뭐예요? 학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학원이야? 훈장님한테 돈 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서당은, 어? 돈 내고 배우는 거야. 학원이야. 알겠죠? 이거는 학원이 아니야. 이거는. 그지?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나라에서. 과거 제도를 통한 왕권 강화 노력 볼게요. 과거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과거의 종류는 문과, 북과, 잡과가 있어요. 문과는 유학을 잘 배운 사람, 응? 유학 경전에 지식이 있고 문장을 짓는 능력을 평가해요. 북과는 뭐예요? 뭐 이거요. 장군 뽑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걸 잘해야 되겠지? 잡과는 의과, 법률, 이런 기술관을 뽑는 거예요. 알겠죠?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어요. 알았죠? 근데 과거 제도를 하면 왜 왕권이 강화가 될까? 백성들이 똑똑해지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